이거 조심해야 되겠네요. 시금치와 두부, 시간도 두부. 다음에 우유와 설탕. 비타민 B, 비타민 B1. B1을 손실한다고 합니다. 네. 우유와 설탕. 이거 모르셨죠? 예. 네. 다음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도라지와 돼지고기는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효능이 선수. 그 도라지 그 성분, 시포닌 성분이 있는데, 기침, 뭐, 가을에 천식, 이게 좋아요. 근데, 지방이 풍부한 돼지고기 만나면 사포틴, 예, 효능이 떨어지다고 합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는 놀란 게, 놀란 게, 우유와 설탕은 정말 몰랐습니다. 설탕. 예. 여러분 주의하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